지금 딱 세수하고 스킨케어까지 쫙 바르고 나왔고요. 또 여기 쌍꺼풀이 또 풀렸어요. 이게 한 그저께쯤부터 이렇게 풀려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핑크 프라이머. 이것도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쓰는 프라이머잖아요. 얘를 얼굴 중앙 부분에만 올려줄게요, 오늘은. 이게 입구가 되게 좁아서 이렇게 얼굴에 바로바로 짜가지고 쓰기도 괜찮더라고요. 코 여기는 모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서 모공 안으로 넣어준다 생각하고 발라주면 좀 더 깔끔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턱 여기, 저 여기에 오돌도돌한 뭔가가 엄청 많이 났어요. 여기도 이렇게 좀 매끈매끈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살살 두드려서 마무리를 시켜주고, 이거 코드의 글로 컬러 루미에르 프라이머. 얘는 펄 베이스인데 오늘 약간 광채나는, 햇빛에 광채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할 거라서 얘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짠 양이 좀 많긴 하거든요. 얼굴 전체에 펴바를 게 아니라 여기 빛을 많이 받는 부분, 볼륨감이 있는 부분에다가 펄감을 살짝 더해줄게요. 이렇게 볼륨감 주고 싶은 부분에만 약간 하이라이터처럼 쓰는 게 좀 더, 저는 좀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 펄 베이스 쓰면은 확실히 피부가 더 이렇게 속에서부터 광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 클리오의 앰플 쿠션이랑 같이 썼을 때 진짜 제일 예뻤어요. 이렇게 펄 베이스까지 딱 깔아주면 이렇게 빛이 살짝살짝 반사되면서 약간 빛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오늘 쿠션은 이거 클리오의 킬커버 광채 쿠션 쓸 거거든요. 저는 이거 2호 란제리 컬러 사용하고 있고 두세 번 써봤는데 솔직히 제 느낌은 별로였어요. 막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였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오긴 한 거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는데 볼에 한번 찍어서 전체적으로 펴줄게요. 확실히 기존의 다른 클리오 킬커버 쿠션들보다는 얇은 제형이긴 해요. 그냥 일단 광채 쿠션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절대 얇지 않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딱 반 나눠서 커버 한쪽 안 한쪽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의 광채 쿠션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 되게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적당히 커버도 되면서 약간 앰플 쿠션보다 조금 더 얇은 제형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되게 얇을 줄 알았거든요. 약간 피부가 살짝 비치면서 이렇게 햇살에 착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커버력 있게 발리면서 윤광을 더해주는 정도? 코 옆에 여기도 그냥 좀 얇은 앰플 쿠션 같아요. 그리고 클리오 쿠션들은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피부 표현이. 근데 피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별로더라고요.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 컨디션이 좀 별로다 싶은 날에는 좀 들떴어요. 많이 푸석해 보이고. 광은, 진짜 광이 이렇게 나기는 해요. 광채 자체는 되게 예쁘죠? 근데 기대하고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써보고 또 한 번 느꼈어요. 확실히 클리오 쿠션은 두껍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따지자면 커버력이 굉장히 높지만 좀 안 좋게 얘기하다면 조금 두껍다. 커버력은, 와 진짜 커버력은 장난 아니에요. 컨실러 진짜 웬만하면 필요가 없어요, 컨실러가. 아 그리고 그 클리오 다른 쿠션들은 여기가 까만색 좀 더 부들부들한 약간 벨벳 같은 그런 느낌의 퍼프인데, 이거는 그거랑 제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까만 퍼프가 훨씬 좋아요. 전체적인 장단점? 총평을 해보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커버력은 되게 높은 편이고 밀착력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다크닝 없었고, 근데 이 광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게 약간 많이 아쉽더라고요. 광채 쿠션인데 광채가 사라지면 어떡해. 저는 이 앞볼 부분이 건조하잖아요. 여기가 좀 나중에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것보다 앰플 쿠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앰플 쿠션이랑 얘의 차이점은 앰플 쿠션이 조금 더 질감이 꾸덕한 느낌?
얘는 조금 더, 살짝 오일감, 오일 에센스처럼 얇게 슥 발리는 그런 느낌인데, 전 앰플 쿠션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 다크서클만 이 앞부분만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퍼프로 그냥 살살살 눌러서 펴줄게요. 여기 턱 여기에 뾰루지 자국이 있어서 여기도 살짝 커버를 해줬고, 다크서클과 칙칙한 부분을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픽서라고 해야 되나? 픽서까지는 아니고, 요걸 뿌려서 메이크업을 살짝 고정시켜줄게요. 얘는 쌍바의 포어리스 매직 에센스. 그리고 여기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도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그냥 피부를 좀 매끈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겨울이나 좀 건조한 듯한 날씨일 때 이거를 픽서 대용으로 저는 되게 자주 써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말려줄게요, 이것도. 얘도 약간 화장을? 그냥 피부 자체를 매끈? 살짝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완벽한 픽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아요, 픽서 대용으로. 이거 살짝 두드려서 나머지를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그래서 딱 불필요한 유분기만 살짝 없애줄게요. 이렇게 얼굴 외곽 같은 데는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게 너무 싫으니까 살짝 눌러주고, 여기 헤어라인도 살짝 눌러주고, 이 얼굴 여기 볼 이쪽은 이 광채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파우더 처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눈두덩도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블렌딩을 하기가 훨씬 쉽죠. 여기 코 옆에 벽을 살살살 해서 이 벽만 좀 유분기를 없애줄게요. 여기 팔자주름도 이렇게 남은 양으로 살살 눌러주면 이 주름이 덜 부각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인가의 아이브로우, 얘는 초코 브라운 컬러.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좀 빗어주고, 눈썹을 대충 그려주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화장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후다다다닥 할게요. 근데 이미 베이스 할 때만 한 15분 걸려가지고, 저는 항상 베이스 할때 시간 제일 많이 걸려요. 진짜 눈화장이나 이런 거는 한 10분? 다 해가지고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베이스 까는 데만 맨날 한 15분, 20분. 진짜 엄청 넉넉하게 하면 한 30분? 하염없이 두들기고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약 타가지고 지금 알러지약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근데 낫지를 않네요. 눈썹을 겁나 김 붙여놓은 것 마냥 그렸지만, 이 앞머리를 살짝 풀어주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살살살 빗어서, 또이 브로우가 되게 부드러운 타입이에요. 거의 약간 젤 아이라이너 같이, 아이라이너? 부드러운 타입이라서 이렇게 풀어주기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습니다. 그리고서 얼굴에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덕 쉐이딩, 이 앞에 두 컬러만 살짝 섞어가지고 콧대를 만들어 봅시다. 눈썹 앞머리부터 이렇게 약간 둥글리는 일자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넣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세로로 쳐가지고 많이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로로 이렇게 살살 쓸어주는 식으로 음영을 자주 넣고 있어요. 그 콧대가 생겼어요, 지금. 코 끝부분을 일자로 일단 이 끝에를 일자로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 끝에를 약간 V자로 막아주는 느낌? 그 남은 양으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면 코가 좀더 짧아 보이고 얄쌍해 보여요. 저는 이 옆에 콧볼은 많이 음영을 안 주는 편이에요. 오히려 콧볼에 음영을 많이 주면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적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 이벽 부분에 가장 진하게 음영을 주고, 그리고 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살살살 쓸어가지고 블렌딩 해주는 정도? 그리고 남은 양으로 입술 밑에는 그냥 기분만 내주는 정도로 살짝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얼굴 외곽은 그냥 맨날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씩 쓸어주고 너무 목 색깔과 이 얼굴색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연결해주는 정도로만 할게요. 이렇게 얼굴 윤곽까지 딱 만들어줬고 오늘 섀도우는 이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쓰는 건데 아 이 너무 지문인식 케이스예요. 셀리피트의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게 이 겉에가 뚫려있는 그런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부는 이렇게 9가지 색이 들어있고 컬러가 전체적으로 약간 코랄 로즈 이런 느낌이라 되게 분위기 있게 데일리로 쓰기에도 괜찮은 이런 컬러들이에요. 예전에 셀리피트 싱글 섀도우도 써봤는데 그게 퀄리티가 진짜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셀리피트 섀도우 리뷰 딱 치면은 벨라라는 유튜버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설명도 꼼꼼하고 리뷰도 꼼꼼하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먼저 제가 이 매일 쓰는 아리따움 라지 섀도우 브러쉬 맨날 새로 산다고 그러고 절대 새로 사지 않는 이 브러쉬로 일단 요 제가 제일 가장 데일리로 잘 쓸 것 같은 요 컬러 약간 코랄 베이지인데 브라운이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색감을 한번 깔아줄게요. 와 발색 진짜 장난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살짝 더 코랄 컬러로 올라오네요. 볼 때는 약간 진저 브라운인가 싶기도 했는데 눈두덩이에 딱 올리니까 확실히 코랄이에요. 너무 예쁘다. 와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싱글 섀도우랑 퀄리티가 똑같아요. 보통 이런 섀도우 팔레트로 나오면 약간씩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싱글 섀도우랑 퀄리티가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색감을 넣어줬어요. 똑같은 컬러를 얘 끝에다가 묻혀서 물론 다른 가느다란?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좋지만 끄내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에다가 묻혀서 눈 밑에 슬슬 지나가줄게요. 여러분은 납작한 브러쉬 새로 꺼내서 하세요. 지금 아 너무 불편하다. 일단 이렇게 한 톤 깔아줬고 그 위에 이 컬러 있잖아요. 얘는 좀 더 얘보다 강한 코랄 컬러고 얘보다 좀 더 맑은 느낌의 코랄 컬러예요. 채도도 있고 조금 더 맑아진 그런 느낌의 코랄 컬러로 똑같은 영역에 한 번 더 얹어줄게요. 확실히 이 컬러가 조금 더 코랄, 정석 코랄에 가까운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실히 코랄 빛이 좀 더 강해졌죠? 그리고 나서 방금 사용한 컬러를 이번에는 그냥 이런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에 한번 얹어줄게요. 살짝 언더 라인에만 쭉 얹어줬어요. 그리고 뭘 쓸까요? 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일단 음영을 완성을 해봅시다. 요 진한 브라운 컬러 얘로 눈꼬리 쪽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브러쉬는 요거 총알 브러쉬. 눈꼬리 쪽에 딱 이렇게 무시냐 말도 안 나와.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시작해서 살살살 위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눈 앞머리에도 살짝 남은 양으로 터치를 해주고 블렌딩을 열심히 시켜줘야 돼요. 솔직히 눈화장의 80%는 블렌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대쪽도 여기 속눈썹 라인에서 가장 가깝게 시작해서 쭉쭉쭉 올려서 블렌딩을 해주고 삼각존도 한번 쓸어주고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하면 일단 음영까지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 위에 펄땡이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본 게 이거 할까요? 얘를 해봅시다. 약간 골드 펄도 있고 핑크 펄도 있고 이거 뭔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실버 느낌도 나고 차가운 듯한 느낌도 돌고 되게 오묘한 느낌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항상 이렇게 오묘하다고 하죠? 오묘한 느낌의 약간 브라운? 핑크 브라운? 그런 느낌? 지금 이 컬러는 완전 가루가 아니라 약간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컬러네요. 그런 제형이네요. 얘를 눈두덩이에 쌍꺼풀 안쪽으로 살살 발라주면 펄감이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컬러가 강하게 발색되지는 않고 그냥 펄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아쉽단 말이죠. 가장 가운데 있는 얘는 로즈골드 컬러. 진짜 정확한 로즈골드 컬러. 약간 톤 다운되는 로즈골드 컬러. 얘를 이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방금 그 반딱반딱한 펄 섀도우 발랐던 그 윗부분에다가 살짝 얹어서 약간 톤을 맞춰줬어요.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너무 예쁘다. 저 요즘에 섀도우 팔레트에 굉장히 빠졌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 있잖아요. 촉촉하다고 한 이 컬러를 언더에다가 살짝 얹어줄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이게 펄땡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크다 싶었는데 딱 올리니까 별로 안 커요. 살짝 은은하게 샥 빛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표현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그대로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눈화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눈화장까지 다 했다 그랬는데 눈화장까지 다 한 건 아니고 아이라이너 이글립스의 오토 아이라이너 얘는 3호 스위트홀리 컬러예요. 오늘은 살짝 부드러운 컬러를 써보고자 얘를 가지고 왔고 눈꼬리만 일단 빼줄게요. 눈꼬리를 살짝 여기 눕혀서 이렇게 눈꼬리 그려주고 눈 앞머리도 살짝만 채워주고 속눈썹 라인이나 점마우선 따로 안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아이라인 그리고 이 눈 앞머리도 살짝만 그냥 톡톡 정도로만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완성이고요. 뷰러를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아니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해요. 약간 그 밤 새고 나서 좀 정신 몽롱한 그런 느낌? 왜 그럴까요? 저는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속눈썹을 쫙 올려주고 마스카라는 뽀빠의 울트라 플렉스 마스카라.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죠. 마스카라 할 때는 거울을 아예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하는 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고개도 안 숙여도 고개도 안 들어도 되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더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거울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속눈썹이 쫙 강조가 됐어요. 언더에도 언더 할 때는 또 거울을 좀 이렇게 위에다가 두고 살살살 내리꽂듯이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살에 다 묻습니다. 애교살 그림자를 그릴 걸 그랬나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포기합시다. 오늘은 하이라이터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광채를 살려두기 위해서 과한 하이라이터를 하면 약간 오버하는 듯한 느낌이 들까봐 하이라이터는 안 하고 블러셔를 크림 타입으로 바를게요. 이 아리따움에 굉장히 귀여운 컬러 이름이 홍신 너 나 좋아해 라는 제 취향은 아닌 컬러 이름이에요. 얘는 볼에 살짝 찍어주고 딱 말린 홍시 느낌의 그런 코랄 컬러거든요. 말린 홍시라 그러기에는 지금 보니까 좀 핑크빛이 강하네. 그런 느낌의 코랄 컬러인데 근데 말린 홍시가 있나요? 그냥 홍시 아니면 말린 감, 꽃감 아닌가? 하도 요즘에 뭔가 말린 장미, 말린 무화과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뭘 말릴 수 있고 뭘 말릴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 말린 홍시가 말이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확실히 요즘에는 이런 약간 파스텔 톤? 약간 흰빛이 감도는 분위기 있는 이런 컬러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인스타그램 보정 느낌으로. 얘는 블렌딩하기도 되게 편하고 뭐 밀리거나 벗겨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얇게 구름같이 그냥 이렇게 슉 발리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인데 크림 블러셔 쓰고 싶은데 막 뭉치고 꾸덕하고 답답한 거 싫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립스틱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뭘 바르는 게 더 나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얘는 블랙루즈에 로즈라떼 한 잔. 그리고 또 가지고 온 거는 요거 삐아의 라스트 립스틱 몽환적 요 컬러거든요. 둘 다 비슷해요. 둘이 비슷한데 요 몽환적이 약간 형광빛이 돌고 요 블랙루즈께 조금 더 오렌지 느낌이 돌아요. 뭐 바르죠? 뭘 바르죠? 이렇게 가지고 와도 결국에 고민은 나 혼자 하는구나. 맞네. 근데 이것도 제가 형광빛이 돈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형광빛이 많이 도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탁 밝혀주는 정도의 형광빛이거든요. 요 삐아 몽환적을 바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이게 얘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 안에가 텅 빈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공기가 되게 많이 차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가볍기도 하지만 그만큼 너무 잘 뿌려져요. 저 이거 몽환적 말고 지적 컬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근데 한 3번 뿌러뜨려 먹고 나서 한 3번 재구매하고 나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조금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발라줘야지 약간만 힘주면 부러져 버리니까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건? 이렇게 면봉으로 경계도 살짝 풀어주고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체육복스러운 잠옷을 입고 있어서 되게 안 어울려 보이는데 일단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머리 간단하게 하고 그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요. 이거 제가 11번가에서 산 거거든요. 게스 진 후드티고 여기 이렇게 소매에 레터링 들어가 있고 기장이 살짝 크롭 기장이에요. 기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매에 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세일을 하길래. 그리고 위에는 요런 가죽 자켓을 입고 갈 거예요. 이거는 자라맨 남자 거고요. 자라는 여러분 남자 옷이 훨씬 예쁩니다. 자라 여자 옷은 특이한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저는 자라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여자 옷보다는 남자 옷이 훨씬 예쁘고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7만원? 7만 9천원인가? 이건 산 지 한 3년? 3-4년 됐을 거예요. 그 정도에 사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봄, 가을에 주구장창 입고 있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남자 옷이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허리 라인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딱 허리 라인 안 들어가고 일자로 쫙 떨어지는 핏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핏.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각져 있고 패드는 없어요. 근데 어깨도 약간 이렇게 있고 이 제일 좋은 거 안주머니가 있다. 이 안주머니가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여자 옷엔 안주머니가 없잖아요. 버즈 같아요. 그리고 이 주머니가 크고 수납도 잘 되고 항상 오픈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백팩을 메고 워커를 신고 갈 것입니다. 저의 최애 신발은 워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머리가 초코붕이 같네요.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